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라이브 상담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 사연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셨다고요? 네. 근데 본인 상담 사연은 아니고 본인은 지금 대행으로 참여하셨다고요? 네, 빙의하고 있습니다. 네, 빙의하시려고 참여하면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라이브로 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빙의하신 분을 모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빙의돼도 그래도 긴장되고 좀 떨리시죠? 네. 그러면 어떤 사연을 왔는지 우리 한번 그 사연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사연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입니다. 저는 항상 죽음, 특히 자살이 있다는 것에 안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즉 이 불행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빚이 있다거나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저를 너무 아껴주는 남편, 탄탄한 직장의 팀장으로 겉으로는 정말 잘 살고 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에 집중하는 순간 이외에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수치심, 즉 저라는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큰 듯합니다. 순간순간 괴롭고 복수하고 싶고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우울하고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늘에서 땅까지 꺼져 내려갑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제 부모는 저에게 이 세상에서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은 너무 작아서 엄마 아빠는 세로로, 저는 엄마 아빠 머리 위에서 가로로, 오빠는 엄마 아빠 발 밑에 가로로 자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해준 것 없고 사교육이라는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었습니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자주 쓰레기통을 주우며 연필이며 색종이를 구해 학교 미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특히 엄마는 못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재수없는 년이 태어나서 내가 돈을 못 번다, 너를 낳아서 내가 몸이 아프다 라며 모든 원망을 저에게 다했고 피가 다 터지고 인대가 늘어날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쌍욕에 제발 좀 죽어줘라, 남들은 잘 죽는데 너는 왜 안 죽냐, 팔다리가 다 잘라져라, 커서 몸이나 팔아라 라는 저주에 제가 누구한테 맞아서 오기라도 하면 꼴 좋다며 비웃기를 했습니다. 막노동 일을 했던 아버지는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왔는데 무뚝뚝한 표정으로 오빠와 저를 때리기에 바빴습니다. 칼을 들고 저를 찌르려고 하고 툭하면 허리띠로 저를 채찍질을 했습니다. 게다가 진짜 서운했던 일은 그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귤이나 과자를 사오며 그것을 주기 싫어서 음식을 몰래 숨겨놓고 부모 둘이서 몰래 까먹었습니다. 그걸 보는 모습은 진짜 너무 서운하고 아직까지도 서운합니다. 저는 12살에 부모를 죽이는 것을 꿈꿨고 지금도 제발 살인마가 우리 부모 좀 잔인하게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욕을 달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인연아라는 말은 기본이어서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제일 욕을 잘하는 애로 불렸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바보지 라는 식으로 엄마에게서 배운 말을 친구들에게 했으니 당연히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진짜 서럽던 기억은 고등학교 축제 때 CA별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왕따라는 이유로 CA에서 아예 그 가게에 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때 저는 혼자 학교 운동장 의자에 추운 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기억이 저를 수치심 갖게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저를 수치심 있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고2 때 다른 학교 짱인 남자애가 저에게 대시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애가 좋지도 않으면서 걔 옆에 있으면 제가 있어 보이니까 그 애랑 사귀었습니다. 그 남자애와 잠자리를 한 듯하고 다른 남자애들도 그 잠자리를 구경한 듯합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가 그렇게 당하고 나서 전혀 심리적 충격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외로웠기에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에 남이 내 몸을 만지고 보는 것에 대해 수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나도 자주 커서 몸 팔아라 라는 말을 자주 했기에 더욱더 성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거의 짐승처럼 길러진 저는 선생님과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온순한 편이라 도둑질을 하거나 술, 담배를 하거나 애들을 때리거나 그렇게 사고를 친 적이 없고 그냥 공부를 못하고 교복을 줄이는 정도였는데 특히 고1, 이때 26살, 28살 정도인 미혼 여자 선생님은 특히 저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런 제가 20살이 되자 대학도 안 가고 그냥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중 심리학 책에 나온 학대받은 아이들의 특성을 보니 저랑 너무 똑같아서 내가 이렇게 성격이 삐뚤어진 이유가 부모 때문이라는 것을 20살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부모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를 칼로 찌르려고 하고 엄마한테 쌍욕을 하면서 아주 집안을 작사를 냈습니다. 남자들이 제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냥 20대 때는 놀다가 30대 때 자살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인지 22살부터 수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22살에 인서울대학의 좋은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제 인생의 가장 꽃같은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나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도와주는 봉사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아리 친구들은 잘 배운 집안의 인격이 훌륭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3살 많은 동기 언니, 누나인 제가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험한 말을 하더라도 직설적인 스타일이네 하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잘 배운 남자애였습니다. 인물도 좋고 성격도 그리고 센스도 있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힘들 일을 다 잊을 정도로 그 아이를 사랑했으며 그 아이와의 결혼을 위해 저는 내 인생의 미래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취업이라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대기업 정도 되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고 거기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 좋은 직장, 이름 있는 대학 출신, 물론 집안은 가난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감인지 자만감인지를 가지면서 나는 해냈어 라는 생각으로 몇 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첫사랑이었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저는 또 최고의 대학 출신, 부잣집 아들, 공기업, 스펙상으로는 더 나은 남자친구를 새로 만났습니다. 더욱더 제가 완벽해졌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잘 되던 제 인생이 지금 꼬꾸라 박힌 이유는 바로 30살에 온 승진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동기들은 대리 승진할 때 저는 대리에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TO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었지만 떨어진 밤에 두 번이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바로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연봉을 낮춘 채 훨씬 더 작은 중소기업에 이직을 했습니다. 당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인지 두통이 매우 심한 채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제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 충격을 받은 일이 최고의 대학 출신, 부잣집 아들, 공기업에 다니는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제가 상황 판단 능력이 없고 맹하고 말실수도 많이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없고 남의 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저를 굉장히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애가 저를 무시해도 헤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그 남자애가 어떤 투자를 하느라고 저에게 4천만 원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남자애는 저의 멍청함을 참을 수가 없는지 4천만 원을 갚지도 않은 채 잠수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그 자식이 잠수를 탔을 때 그때 그 감정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정말 그때는 칼 들고 그 남자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4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승진 탈락 이후 어린 시절부터 제가 당했던 모든 일들이 쓰나미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막대했던 부모, 따돌렸던 친구, 괴롭혔던 동료, 선생, 내 돈 빌리고 잠수 탄 전 남친,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과 말들이 생생하게 생각나 혼자 분노하고 제발 좀 팔다리가 다 잘려서 고통스럽게 죽길 바라며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갑을 사이로 만나서 제가 괴롭히는 상상을 합니다. 제 부모는 그 어린 여자애를 가지고 왜 이렇게 때렸는지, 지금 나에 대해 미안해는 하는지, 진짜 맘 같아서는 다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5년 정도를 이렇게 숨 쉬듯이 분노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수치이고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수치인 수치 덩어리인 저, 남들이 다 비웃는 저, 손가락질하는 저, 이 모든 괴로움의 모체인 수치스러운 내 몸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생각만 하면 마음에 평온이 옵니다. 전 40살 정도에 자살을 한 생각입니다. 남아있는 천사같은 남편이 너무 불쌍하지만 그건 그 애의 인생이고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행복해지는 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살할 거라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불꽃처럼 살다가 죽는 디바 같은 삶을 꿈꾸는 건 아니죠? 그런데 행복해지는 답을 찾으려 하면 또 행복에서 더 점점 멀어지는 이 신기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나요? 자살을 계획하지만 행복 또한 찾고 싶은 이분, 이분이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의 지금 상태가 괴로운가요? 아니면 상당히 불행한 건가요? 괴로운 거 아닐까요? 뭐가 괴로워요? 누군가가 자기를 지금 학대하고 이 자기 능력을 지금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하고 집이 너무 가난하고 결혼도 못하고 또 직장도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자기를 아껴주는 남편이 있고 탄탄한 직장에서 팀장으로 잘 살고 있는 크리어 우먼인데 괴롭다고요? 네, 왜냐면 과거에 이게 해결됐어야 될 그런 분노가 아직도 너무 가슴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게 현재 뭐 이런 뭐 직장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모든 그런 문제의 시작이 뭐 승진에서 탈락한 이후에 어렸을 때 당했던 일이 갑자기 막 이렇게 몰아닥쳤고 그때 생겼 그런 몰아닥쳤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승진을 탈락한 사람들이 그 승진 충격에 경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우리 흔해 보나요? 아니면 그냥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지 뭐 이렇게 되나요? 뭐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흔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네. 이분은 자기가 그것도 뭐 그렇게 대단한 그딴 승진도 아니고 이 대리 승진에서 탈락을 했다. 30살이나 31살이나 대리는 뭐 다 그렇지 뭐. 그런데 그게 동기들이 대리 승진할 때 자기는 떨어져서 모든 동기가 다 떨어졌겠어요. 동기 중에 잘 나간 애가 먼저 대리가 되고 자기는 늦게 됐겠어요. 뭐 잘 나간 사람이 먼저 됐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럴 때 재밌는 건 허구 많은 일 중에서 본인한테 대리 승진이 마치 과거에 부모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또 힘들게 했던 거를 다 생각하게 하고 엄청나게 충격을 줬다라는 건 뭘 뜻할까요? 굉장히 자기 삶에 있어서 이런 직장에서의 뭐 성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한 부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살하고 싶고 사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럽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또 본인이 자기 관리를 뭐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웃 학교에 짱하고 뭐 아주 지금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좌절스러운 경험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본인이 대리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거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수치스럽고 좌절스러웠던 경험을 최근래에 겪게 되는 한동안은 안 겪다가 한동안은 자기가 성공하고 잘난 경험을 하다가 새롭게 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도 않지. 조그만 수치스러운 경험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수치스러운 모든 것만 한꺼번에 자기 기억에서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성공의 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막아질 수 있었고 충분히 밀어쳐낼 수 있었던 그거를 자기가 한꺼번에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뭘 뜻하냐면 심리적으로요. 이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아, 난 해냈어. 나는 자기가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 또는 자만감까지 가지게 된 그 성공의 경험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로 와, 내 운이 좋았어. 내 황금기를 지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야. 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걸 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이 사연 주신 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 그래 내가 제대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공부했어요. 한 1년 공부했어요. 그것도 혼자서 했겠죠. 그죠? 혼자서 그냥 사실은 교과서 10번 보면 웬만큼 성적 놓잖아요. 이 친구는 그랬더니 인서울에 좋은 대학에 좋은 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재밌게도 자기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으면 또 그렇게 험한 상황에 자기를 처하지 않았으면 이 친구는 과연 그런 극적인 변화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미친 듯이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특성을 가진 애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특성을 가진 애들이 있냐면 부모의 그 학대 때문에 완전히 스스로 폐인이 되고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데 더 앞장서가지고 자기 부모보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마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능력을 이제 리질리언스라고 해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실제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살았던 환경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마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재밌는 게요. 이 사실 사연 주신 분은 WPI 프로파일도 안 보냈어요. 사실은 그거를 안 보내도 이분 프로파일은 제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분은 M자예요. M자인데 아이디얼이 조금 높은 M자예요. 아이디얼과 로맨이 높고요. 그리고 이분이 상태가 좋았을 때 예를 들면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과거의 회한과 좌절감, 분노 이런 것이 잘 조절이 되면 M자 중에 아주 깨끗한 자기평가, 타인평가가 일치하는 아주 멋진 N자고요. 지금 이분이 과거의 그 수치심, 분노 이것 때문에 막 거의 자기가 자살을 생각해야 되고 자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지는 경우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나와요. M자에 W형으로 나는데 릴레이션은 높고 트러스트 바닥이고 매뉴얼 높고 셀프 바닥이고 컬처 높은 그래서 원래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상당히 어긋나는 형태로 나오는 프로파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제가 어떤 분 상담을 했을 때 그분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분은 40대 초반인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뭐 얼굴도 멋있고 40대 중반인데 멀리서 보면 거의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가까이 보면 얼굴은 여전히 30대 중반인데 가까이 보면 얼굴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멀리서 보면 몸매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재밌게 그분이 자기 내한테 너무 고맙대요. 뭐 저거 뵌 적도 없는데 오늘 처음 뵙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이 황심소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학대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자기가 전문직으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잘 벌고
그리고 자기는 그동안 결혼을 생각했던 이 남자들인데 그 남자들한테 어떻게 떠끼고 그 남자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매달렸던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모두게 포기하고 진짜 자기를 아끼는 사람을 만났을 그 착한 남자를 만났을 때 자기가 새롭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 아, 이번 사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가 그 겪었던 그 부모의 학대와 그리고 부모는 지금도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사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고 삥 뜯고 돈 안 주면 자기 이런 직장에서 완전히 깽판처가 자기를 완전히 망신을 다주는 그런 난동까지 부린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럴 때 자기가 이 상담을 자기가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대요. 자기는 심리적으로 부모한테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살았구나를 어느 순간에 알게 됐대. 자기가 그 부모에 대해서 붕괴하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래서 나는 결코 당신들같이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택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잘나가는 크리오우먼으로 이 회사에서도 웬만큼 지내고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를 학대하고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네가 지금 이렇게 잘나가고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잖아. 나한테 해준 건 없잖아! 그래, 너 혼자서 살지 않으면 너는 죽음밖에 없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너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잖아. 역설적으로 독약도 어떤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약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게 너의 성장기의 경험이었다는 거. 부모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키운 자식은 결국에 지 삶을 못 살고 결국에 부모가 재산 조금 받아가지고 완전히 쪼그라들면 사는 그거에 비하면 너는 이 부모가 내가 너를 욕설을 하고 학대를 할 때 내가 좋아서 한 줄 아니? 재밌어 한 줄 아니? 그게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짓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부모가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설마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죠. 못하죠. 네. 그렇지만은 역설적으로 그 불우하고 그 나빴던 환경이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어떤든지 간에 생존해야 된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는 네, 저는 그건 이해는 이해는 되죠.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과거 일이에요. 그럴 때 이분이 사실 본인이 경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쇼크를 먹었던 거는 자신은 과거의 그 좌절된 경험, 그 수치스러운 경험, 그거에서 완전히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해냈다는 자부심,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제는 지금은 고속도로 그냥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나의 삶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스펙 좋고 그 잘났고 부잣집 아들이고 심지어는 공기업에 대한 남자친구 어떻게 했어요? 사기를 4천만 원을 떼먹은 거. 4천만이면 적어도 본인이 4, 5년 동안 이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상당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 친구는 4, 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4천만 원 빌려줄 정도면. 근데 왜 빌려줬을까요? 그 최고의 대학 출신의 부잣집 아들의 공기업사 다니고 스펙상으로 자기보다 훨씬 그 남자한테 왜 빌려줬을까요? 사랑을 받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을 남자친구한테. 그렇죠. 어떻게? 돈을 줌으로써. 그렇죠. 그러면서 내 돈을 설마 빼먹게 했겠어.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떤 놀라움을. 쟤 내가 좋아하고 쟤 마음 잡으면 저 여자 가지고 있는 돈 빼먹어도 괜찮아. 왜? 쟤는
별볼일 없는 애니까. 뭐 남자가 원하는 건 이렇게 다 해주는 그렇게 했었나 봐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은 이 그 남자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기도 그렇게 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별짓을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또 특히 그 대상이 찌질하고 못난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사랑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나은 그 사람이 내한테 사랑을 주고 하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아 이 정도 돈이야 줄 수 있지 라는 행동인데 근데 참 안 좋게도 그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는 시점이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황 마치 우리가 몸이 신체가 약할 때 병이 네. 잘 걸리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진 탈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이 멋진 세상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자기를 거부했고 자기를 밀어냈다라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돈 떼먹은 거는 거의 같은 수준을 한 대 얻어맞았는데 또 한 대 얻어맞은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수용됐다고 생각하고 자, 하는데 실제로 자기 밑바탕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뭔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몰라서 그럴 거야. 아니면 나는 사실 약한데 사람들은 나를 잘난 사람으로 보고 있어 하는 그 두려움에 마치 그런 두려움에 휘발유통이 있는데 누군가가 담뱃불을 하나 탁 던진 게 펑 하고 터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안타까운 건요. 저는 심리적으로 이분은 진짜 자기의 정체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았더라면 이런 담뱃불이나 성냥개비 하나 불티가 오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했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의 자기를 무조건 다 부정하고 현재 자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만들어진 멋진 사람이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불씨가 하나가 탁 날라와가지고 자기가 뻥 하고 나잡지니까 이제는 더욱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 심리상태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이분은? 이분의 해결책은 간단해요. 당신이 지긋지긋하게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그 당신의 부모와 그 가족 환경이 현재의 당신이 성공하게 만드는 미천이었다라는 걸 당신이 인정하고 수용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분은 인정하고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한 번도 현재 잘나고 나름대로 남들한테 멋지게 살고 있는 이 자기 모습은 부모의 그 학대와 구박과 그 극심한 빈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이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부모가 자기를 훨씬 더 잘 지원하고 지지하고 자기 집 형량이 훨씬 나았으면 현재 자기보다 훨씬 더 자기는 잘 될 텐데 라는 피해의식을 더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상태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상태라는 것조차도 자기는 수용하지 않아요. 근데 뭐 남편, 천사 같은 남편도 있고 뭐 직장도 좋다고 인정은 하는데 뭐 과거에 너무 이렇게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 속에 자기를 파묻어 놓고 사실은 자기의 껍데기와 자기의 어떤 허물과 같은 쓰레기를 퍼모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빛나고 잘난 자기의 몸뚱아리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그 과거의 무덤 속에 집어넣어 놓고 진짜 현재의 자기는 과거의 그 처리 못된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가지고 자기는 살 이유가 없어 자살하는 게 내한테 맞아? 이 두두야 하는 이 목이야! 이 두두야 하는 이 목이야!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담하랴. 모기를 퇴치하려고 고민하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네.
그리고 이분은 우선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나의 지금 현재의 원동력이 됐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원동력을 인정하기라는 거는 상당히 본인이 자기의 현재에 대해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뭐 내가 내 몸을 마음들었다. 뭐 어차피 썩어 문드러진 몸이지만 어린 시절에 자기가 마치 나쁜 인간이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간혹 지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지금 가만히 혼자 생각해보면 나쁜 일인데 누군가가 그거를 카메라를 찍거나 탁 잡아가지고 너 나쁜 짓 했지? 이러면 갑자기 내가 소름이 착 끼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옛날 일 생각날 때가 있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경험을 이 분은 너무나 생각나는 게 많은 거예요. 쓰나미처럼. 아, 그 느낌 알아요. 어떤 철학자는 오래된 무덤을 본다고 아주 사색적으로 표현하던데 M자에게 특히 그런 경험은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저주받고 끔찍한 인간인 것처럼 스스로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죄악이 생각이고 지금 만일 이 천사 같은 남편하고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요. 그 자식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심리 상태에서 자기가 자유롭지 않으면요. 자식이 생기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죄의 결실이여, 사탄의 자식이여, 너는 태어나면 안 돼. 내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가 나를 키웠던 것처럼 너를 또 키울지도 몰라. 이런 식의 죄책감을 가질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런 분노를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요? 아, 그럼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일차적인 해소 방법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한테? 네.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마치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배설물을 처리하듯이 안전한 곳에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누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기하기 쉽지 않고요. 들어주는데 누가 그걸 듣고 나서 나중에 그죠? 이해하기도 쉽. 이야기도 힘들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나중에 나를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할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위험해요. 그럴 때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공감할 수 있으면 상당히 자기한테 큰 힘이 되죠. 그러면 비슷하게 경험한 형제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서로 그 겪었던 어려운 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인정해야죠. 형제랑 얘기하는 거 괜찮을까요? 그건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형제가 다 같이 비교적 잘 살면 괜찮은데 한 형제는 엄청나게 못 살고 내만 좀 괜찮게 살면 다른 형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간 1차적인 조건은 내가 주위에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어도 영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40대 초반에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그 과거의 경험을 리뷰를 시킨 거예요. 리뷰를 시키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자기가 그 속에서 이루었던 성취 그것에 대해서 자기한테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그거를 당신은 스스로 깨우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박사님 책과 강의를 들었어요. 이런 거. 아,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럼요. 저 책 독립연습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강의 인터넷에서 다 찾고 그 이후에 저희 모든 책을 다 구해가지고 다 읽어보면서 자기의 삶을 리뷰하면서 자기 스스로 독립, 과거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뭔가 깨우친 거예요. 그분이 엄청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이분도 한번 자기 자서전 쓰듯이 자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괜찮은 훌륭한 거예요. 그것도 적어보는데 이분은 뭐 적는 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야기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적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나으면 그냥 이런 거를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당히 딜레마가 돼요. 남편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남편하고 공유하면서 남편을 영원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이게 가장 쉽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했는데도 자기가 이 쉽게 해소가 안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성공의 경험, 자기의 성취감을 훨씬 더 많이 자기 스스로에게 리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 그게 성공하게 됐는가를 생각을 하면 비슷하게 자기와 같은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거.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연에서 대학교 시절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키워주는 봉사하는 활동을 했다잖아요. 그 진짜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또는 청소년에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극단적인 빈곤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뭐 본인이 누나로서 또는 언니로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본인은 안정된 직장도 있고 능력을 사회적으로 발휘하니까 그 아이들한테 나도 너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지만 너도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베푸는 삶이라고 그러죠. 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뭐 어린아이들한테 또는 청소년들한테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너가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너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또 구체적인 증거로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 재밌는 건요. 그 제가 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40대의 전문직에 있는 그분. 지금도 자기가 결혼을 안 했어요. 이분은.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몇 명의 남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구해내줄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질한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은 진짜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괜찮은 여성분이었는데 왜 너는 저런 지질한 애한테 매달리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의 삶을 겪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로부터 그 맹목적인 사랑에 갈급했다라는 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또 더 힘들게 만드는가 그 맹목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또 다른 측면으로 당신의 수입의 3분의 1을 당신이 생각하기에 도움을 필요로 한 대로 다 후원을 해주세요. 그게 너무너무 자기의 삶을 또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야기는 뭐 할 수 있지만은 그 경험이 자기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경험이 뭔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이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자기가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일 때 과거의 그 무덤 속에서 허물처럼 지금 이 파놨던 그 분노와 그 좌절감과 그 적개심과 그 수치심 그거는 진짜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텐데 그걸 이분 해보시지를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진짜 아끼는 걸 나누고 치유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 된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계속 죽기만 하고 그 수치감이 지금 진절만 갑니다. 수치스러운 내 몸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런 심리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본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행복이 무엇이고 또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4, 5년 이상의 상당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리뷰 과정 그리고 그 현재의 삶을 좀 더 본인이 만족스럽고 또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좀 힘든 과정이긴 하겠지만 근데 힘들지 않아요. 재밌는 게 그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아시게 됐을까 막 웃으면서 그래요. 한 교수님 황심소를요 저희 집에서는 백색 소음으로 만들었어요. 아침에 깨면 황심소 틀고 집에 있는 동안 계속 그래서 한번 사연 올려진 거는 최소한 10번 이상 됐는데 물론 이 반대 케이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진짜 40살 정도에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있대. 아마 지금 40살이 너무너무 잘 사시는 그분도 30세에 아마 자기는 40대 되면 자살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명확히 알면 알수록 아마 자신의 40대 인생은 이전에 살았던 40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환희와 행복의 40년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자신을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의 굴레에만 사로잡혀 있는다면 죽음을 계획하면서 행복을 맛보고 싶은 자기 모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군요. 어디에서도 삶의 가치와 긍정성을 느낄 수 있는 출구는 찾을 수 없는 성장의 한 단계. 혹시 거기에 멈춰 괴로워하고 있나요?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자기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탄탄대로를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것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눔으로써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좀 더 튼튼해진 자신의 날개를 느낄 수 있답니다. 필요 없는 분, 오늘 빙의하신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빙의로 또 상담이 상가니까 어떠세요? 해볼 만하세요? 제 좀 이 사연에 좀 궁금한 점도 있고 했었는데 네. 좀 해소가 좀 됐어요. 됐어요? 네. 어이구.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아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죠. 진짜 잘 듣고 뭔 소리 하세요 지금? 황심서 하루에 10번 이상 듣는다. 네.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지만요. 10번 들으면요.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겪은 어려움이나 삶의 고통이 과거의 그 기억이 자기 혼자만 그런 기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죽을 것 같은 수치스러운 그 기억들이 다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자기의 삶의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